믿으시라 예수. 예수 예수 워하니 주 워하니 워하니 미족술 위험한 동자 예수 예수 워하니 예. 고요하라 잠잠하라. 뭉치도 지금 몇 살이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뭉치는 아직까지 밤에 그림을 그린대요. 그린대요. 아, 너들 정말 이럴 거야. 아이, 그러니까 미리 화장실 좀 가지. 얘들아, 뭐가 그렇게 재밌어? 언니, 뭉치가 이불에 그림을 그렸대요. 정말? 그럴 나이 지난 것 같은데. 다 사정이 있었어요. 난 정말 공포 영화 보기 싫었는데. 야, 여름에 공포 영화는 봐줘야지. 아이고, 이런 공포 영화는 다 거짓말이야. 야, 뭉치야, 너 혹시 무서운 건 아니지? 어, 그럼 그럼. 이런 건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런 것도 못 보면 남자가 아니지? 맞아. 여자애들은 이런 거 보면 소리 지르는데 난 절대 놀라지 않아. 난 공포 영화 정말 무서운데. 그렇게 보기 싫은 공포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저녁이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지? 옷장 문이 열리는 것 같다. 혹시 옷장 안에 영화 속 귀신이 있는 건 아니겠지? 무서워. 하필 이때 화장실이 가고 싶을 게 뭐야. 무서워서 갈 수가 없네. 공포영화 속에서 봤던 귀신들이 옷장 속에서 커튼 뒤에서 막 튀어나올 것 같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화장실도 갈 수 없을 만큼 무서워서 이불에 그림을 그리게 된 거구나. 그리고 난 깜깜한 밤이 무섭고 두려워. 와, 우리 뭉치가 정말 무서웠구나. 난 그런 건 시시하던데. 여자인 나도 그런 건 두렵지 않더라. 그럼 투덜이랑 누리는 어떨 때 가장 두려운 마음이 들어? 저는 말이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번에도 1등 해야 하는데. 선생님, 교실 청소 다 끝났어요. 그래. 수고 많았다. 이제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네. 그래, 이번 시험도 우리 누리가 1등 할 거야. 넌 우리 반의 자랑이야. 선생님은 믿는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기대를 하고 계셔. 더 열심히 해서 꼭 1등 해야 돼. 누리야, 이제 좀 자렴. 밤이 늦었어. 네. 고피다. 그동안 잠을 너무 못 잤어. 힘들어. 나는 시험이 제일 싫어. 시험 보는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두려워요. 정말? 너는 공부도 잘하잖아.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혹시 시험을 망쳐서 1등을 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잠도 잘 못 자. 나만 시험이 싫은 게 아니었어. 공부 잘하는 누리도 나처럼 시험이 두렵고 싫을 때가 있었어. 뭉치, 너와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 그렇구나. 우리 누리에게는 시험이 두려움의 대상이구나. 그럼 우리 투덜이는? 저는 말이죠. 오늘 왜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이 하나도 없냐. 아하, 저기 한 녀석이 오는구만.
야, 너 가지고 있는 돈 다 이 영에게 주라. 어? 내가 주인이 됐을게. 정말 돈 없어요. 그냥 보내주세요. 아, 진짜 이 형아 화나게 할래 너. 어떻게 하면 좋지? 쟤 우리 반인데 도와주는 게 맞는데 신고할까? 아니야, 형이 신고한 사실을 알면 날 괴롭힐 거야. 저 앞으로 지나가기 무서워. 나도 걸려서 맞으면 어떡하지? 평소에 힘이 세다고 자랑하더니 그 힘은 다 어디에 두고? 너 정말 자꾸 놀릴래? 아, 얘들아 얘들아 그만해 그만해. 드림이 언니, 알고 보니 저희는 두려움 삼총사였어요. 두려움 삼총사? 우리는 이제부터 두려움 삼총사! 그렇다면 내가 두려움 삼총사에게 선물 하나 줘야겠는데? 뭐요? 그건 내일 만나서 알려줄게. 언니! 어서와 얘들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곳이 도서관인데 난 도서관 입구만 들어서도 졸려요. 나도 솔직히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너희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일로 불러냈어. 어떤 책인데요? 빨리 읽어주세요. 알았어. 뭉치야 투덜아, 졸려도 조금만 참고 들어봐. 나는 알고 너무 오래됐어. 이런 내가 사람을 태워서 호수에 나가게 되면 잠겨버릴지도 몰라. 오늘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야 할 텐데. 그날 저녁 많은 사역으로 매우 피곤함을 느낀 예수님은 호수 건너에 한적한 곳에서 쉬기로 결심하셨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필 이렇게 강한 바람과 파도가 있을 때 나올 게 뭐야. 아유,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계야. 아유, 뒤집힐 것 같네. 아이고, 무서워.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무시지만 말고 일어나십시오. 선생님, 저희를 모른 척 하십니까?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배가 뒤집혀 죽을 것 같이 공포에 떨었어. 근데도 예수님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계속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지. 결국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명령하셨어. 강한 바람아, 성난 파도여, 고요하라, 그리고 잠잠하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을 하지? 아유,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절대 배가 뒤집히거나 물에 빠지는 일은 없어. 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확실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거야. 이상하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평안하다. 물에 빠질 염려는 할 필요가 없겠어.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정말 좋다. 오늘의 이야기 어땠어? 정말 좋아요. 두려움 삼총사인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였어요. 맞아 맞아. 내 옆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밤마다 무서워했는지 몰라. 저 앞으로는 두려움 삼총사 해체하자. 그래 그래. 우리 옆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은 없어. 와, 이제 두려움 삼총사가 아니라 믿음 삼총사로 불러야 되겠다. 믿음 삼총사 좋아요.
이젠 늦은 밤에도 혼자 화장실 갈 수 있어. 더 이상 무서운 건 없어. 내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시험 때 말고 평소에 미리미리 공부해야지. 이제 시험 같은 건 두렵잖아. 1등 못하고 시험 좀 못 보면 어때? 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돼. 형, 저 집에 보내주세요. 알았어. 그러니까 빨리 용돈 내, 너!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더 이상 무섭고 두렵다고 숨지 않아. 동네 사람들! 여기 나쁜 형이 친구를 괴롭혀! 도와주세요! 어디야? 이런 그런 못된 녀석들이 어딨어? 저기! 뭐야? 저 형 무서워서 불이 나게 도망치잖아? 별것도 아니었는데. 야! 거기 살아! 예수 예수 위험한 동창 예수 예수